조금 경보 설정? 아, 이거 말이 너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정말 계속 말할 건데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 원자력 원전종합상황실 교대근무자 이경은 차장입니다. 오늘 저의 하루 일상 같이 함께 하시죠. 아침 회의가 있어서 지금 빨리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종합상황실 입구로 들어오면 이런 문구가 보이는데요. 아침 회의가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예상 최대 부하는 7,920만 킬로와트, 운영 대비율은 12.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침 회의는 끝이 났고요. 오늘 아침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좀 바쁜 아침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원전종합상황실에 들어오면 큰 디스플레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전사의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전체 원자력 발전소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PI 모니터 시스템을 열어서 발전소 각 운전 변수들을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종 발전소의 운전 변수들을 PI 모니터링을 걸어서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전종합상황실은 본사에서 유일하게 교대근무를 하는 그 조직이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더 종합상황실 이경원입니다. 아,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이걸 열었나요? 그래 보니까 지금 여기 일단은 텍스 익스펙테이션 찾아보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엘탑? 네, 엘탑 그거요. 3.14. 손질 좀 보여주고 이렇게 통제해 놨어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주공정 그 두 개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성 사업기가 지금 오늘 11시에 개통분리 예정했고요. 발전기 출력, 이제 기타 변수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원안이 입회해서 수행하나요? 그게 확인이 됐나요? 오늘도 혹시 뭐 요거 다시 시험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공정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됐나 좀 넘어서요. 공사는 딱 착수시간. 개통병에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개통병에 시간 11시 00분 맞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해보실래요? 올려보실래요? 딱 아,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제가 그러면 메일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 예. 부장님. 네. 바쁘십니까? 저희 원전종합상황실 어떤 역할 하는지랑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근데 이거 다 나가도 되나요?
원래 정식 명칭은 발전 운영 종합센터입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타워를 줄여서 이타워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식당, 구내식당 우미락이고요. 아, 이제 식사 다 하고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 해서 75일간 전력수급 대체 기간입니다. 네, 오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1일 운영 현황이라고 자료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와 분리되는 증상. 분리되는 증상. 좋습니다. 13시 50분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 지금은 어학 교육을 받아야 돼서 잠깐 3층에 왔습니다. We need to go to F first to get some help through the job of reactor operator. So I was so stressed. 종합사무실에서는 오후 3시가 되면은 전 원자력 발전소에 라운드 콜을 돌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종합사무실 이경원입니다. 아, 완료되셨나요? 네. 네, 7월 23일 10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되게 힘드네요. 네, 이제 오후 4시가 되어서요. 오늘 발전소에 있었던 이벤트 뭐 현황에 대해서 일일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고요. 내일 있을 전사 화상회의 그리고 ENIR에 대해서 보고 드리러 운영 분석부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입 중이요? 아. 이번 주 ENIR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술 부사장님실입니다. 저는 이제 ENIR 리포트 보고를 드리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경은 차장이 찍는 거야? 네. 조정훈 차장은? 자, 얘기해 봅시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본사가 지침을 내려줬잖아. 네. 그래. 땡큐. 네. 브이로그 촬영 잘했어? 어, 그래, 막 한 봐서. 아,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주시고 뭐 여러분의 손끝에서 원자력의 안전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조금씩 더 분발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원전종합상황실 건물에는 비상대책실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이제 비상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사장님, 예. 고생이 많으시죠? 아, 예. 힘드시다. 열심히 적응 중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네. 지금이 5시 40분. 네. 이제 퇴근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상당히 피곤해. 엄마가 이런 거 뛰지 말라 그랬는데 상당히 피곤하네, 뭐 힘드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12시간 교대 근무는 정말 쉽지 않네요. 이렇게 저희 교대 근무 선생님들이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되는데? 저녁 드셔야죠. 아, 네. 근데 언제 드시고 자료 좀 보내달라고. 아, 또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희 원전종합상황실에는요, 여자 차장은 제가 유일하고요. 다 남자 사장님들, 부장님, 다 이렇게 성비가 매우 불균형합니다. 진짜 교대 근무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부장님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식사 가셔야죠. 저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 그럼요. 플레인 쪽 구간 점검 네. 전체적으로 했고. 자,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퇴근할게요. 네. 네, 네. 드디어 12시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제가 오늘 브이로그 촬영한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나봐요. 웬 오늘 제 브이로그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한소아 씨와 함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 안녕.